위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드기어 TV 레드기어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24일 더룸 1일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오늘 왜 갑작스럽게 이 게임을 끊었냐라고 말씀하실까봐 하나 말씀드리면은 요게 어제 이제 끝나기 전에 방송 끝나기 전에 미리 소개를 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수 있는 게임을 하나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젤다의 전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또 많이 플레이를 했고 남아있는 게 이제 콘텐츠가 남아있는 게 퀘스트 몇개 하고 그 다음에는 코르그 열매 코르그 열매 다 찾으려면 뭐 아직 멀었겠지만 신전이 아니라 신전 그냥 신전이라고 그 퀘스트 하고 남아있는데 뭐 하기 전에 매일 똑같은 것만 보면 또 질리실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좀 해봤어요. 예. 더 룸이라고, 이게, 박스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풀어내는 게임이거든요. 박스나 뭐 이상한 뭐 장치 같은 거, 예. 걸려있는 그런 비밀 퍼즐을 풀어가지고 퍼즐을 풀어서 하는 게임이에요. 퍼즐 푸는 게임이에요. 퍼즐 게임. 예,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선은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집단 지성이 필요합니다. 집단 지성이 필요합니다. 집단 지성이 필요해서 이 게임은 훈수를 두셔도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훈수 팍팍 주셔도 됩니다. 아무나 들어오셔서 얘기해 주셔도 좋고 집단 지성이 필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많이 해주시고 같이 참여해서 게임 재밌게 플레이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요거 끝내면은 빨리 끝내면 이제 어느 정도 하루에 이거 뭐 몇 시간씩 할수 있는 건 이런 건 아닐 거니까 쉽게 말하면 단순히 결제하기 전에 예열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걸로 하는 게임이거든요. 이 뭐냐? 센서가 아니라 스위치 오른손 컨트롤러에 보면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가 바살살살살살 자꾸 떨릴 거예요. 수전증 걸린 사람같이. 좀 이해해 주시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튜토리얼 어제 잠깐 했었거든요. 튜토리얼 이게 근데 왜 2번으로 돼 있어? 뭐야 이게? 아 설정이 나오네 또? 야, 소리가, 어제도 그러더니 이게, 소리가, 소리 설정하는 게 없네, 씨. 자, 배탈 버튼을 길게 누르고 당겨서,
올려봐라. 그리고 금고 위에 가리 봉투를 가리킨 뒤 X를 눌러 봉투 안에 편지를 가리킨 뒤 Z를 눌러 밀어서 꺼내세요. 이거는 뭐 다시 한번 1.5 왔군. 자네 그 호기심을 이길 사람은 없다는 걸 난 잘 알고 있으니까 주변이 엉망인 건 용서하게. 내 가정부가 날 버리고 평범한 세계로 떠나버렸거든. 자네가 찾는 대답은 이 상자 안에 있네.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아, 이걸로 해놔야 돼. 맞죠? 자, 그리고 다시. 세상에는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게 있네. 이건 유일한 존재이자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힘의 열쇠였네. 이 근거는 보잘 것 없는 자네, 보잘 것 없는 자가 그걸 지키기 위해 만들었지. 자네가 그 의문을 풀 수 있을 거라 믿네. 자네는 영리했습니다. 동공한 열쇠와 함께 마지막 조언을 하나 하지. 이 처방령을 항상 지니고 다니게. 그게 없으면 다른 이들처럼 장님일 뿐이야.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매우 클 것이다. 예. 처방령 들고 다니래요. 처방령 그리고 열쇠 집어가지고 동물 형상을 띤 작은 행동 열쇠다. 자, 뚜껑을 돌려 열쇠를 보이게 하세요. 그래서 돌리면은 살짝 돌아오면서 열쇠 구멍이 나와요. 그러면은 야, 열쇠를 집어서 구멍에서 탁 대면은 이게 색깔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안 맞으면 안 보이고, 이게 근처에 가면 이게 딱 보여. 여기 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열쇠를 돌리세요. 뚜껑을 떠세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템이 나오니까 이걸 집을 수가 있죠. 자, 이건 보관함 물건 획득. 특이한 처방경. 이게, 조금 전에 해봤어요. 조금 전에 해봐가지고 조금은 알고 있는데. 아, 어서오세요, 지호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요거는 잠깐 그, 뭐야. 아니요, 젤다 접은 게 아니라 젤다 하기 전에 예열 게임을 하나 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또 이제 그 뭐야. 방송 끝날 때 계셨던 분들이랑 좀 얘기를 좀 하다가 젤다 하기 전에도 또 재밌는 게임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뭐 한 시간도 안 되게 하고서 그 다음에 바로 젤다 하죠. 젤다를 왜 접어요? 아직 젤다 할 게 얼마 남았는데 젤다 접으려면 멀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요것도 이제 요게 왜 이걸 해놨냐면은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고. 요게 뭐야,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이 퍼즐 같은 거 풀어보자 이런 거예요. 젤다 안 접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메모지를 가리킨 뒤 S버튼을 눌러 어딘가 수수께끼가 있군. 이렇게 해서 어떤 게임이냐면 이 금고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찾는 거예요. 비밀을. 이런 박스가 있으면은 이 박스를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상한 게 있으면 딱 클릭을 해서 박스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어제 했던 부분이니까 빨리 풀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열고 그 다음에 불을 꺼버려. 그래서 누르면은 열쇠가 나오고 이게 이런 식으로 열쇠를 조정을 해서 여기 아까 전에 그 열었던 열쇠 구멍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열쇠를 맞춰서 집어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 뭐냐 상자 안에 감춰져 있던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제가 예전 아니 이거 사가지고 조금 해봐가지고 어떤 방식인지 알아가지고 첫 판은 좀 깨봤는지 아는 깨봐서 아는데 이제 다음 판 할 때는 모르죠.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열쇠를 돌려서 그러니까요 일부러 이제 못 맞히게끔 많이 숨겨뒀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게 열고 도끼로 반 가르고 싶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는 이 원판을 회전하는 것 같지만 올바른 위치를 알려주는 표식이 없어. 그래서 다른 곳을 찾아봐야겠고 했는데 요건 요렇게 돌려보면은 이 박스 안에 아까 전에 요게 하나 들어있었잖아요. 요게 요기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요기에 이 드라이버가 요게 아이고 이 드라이버로 여기를 걸어서 돌릴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반대로 풀어야 되나? 이렇게 해서 풀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안경에다가 딱 이걸 이런 식으로 이건 뭐야? 뭐야 이거? 오이씨 이거 뭔 마법진인데? 나 이거 귀신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닌 걸 건데 이게 귀신 얘기 나오는 거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귀신 얘기면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게 맞게 이렇게 맞추고 그다음 거 또 맞추고 눈깔 나오 눈깔 눈깔이 아니에요. 눈깔이 아니 이렇게 하고 오이씨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박스가 열렸다. 열렸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나가 클리어 된 거예요 이제. 아 어서 오세요 엘로라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저기 뭐야 젤다 하기 전에 그 예열 게임을 한번 해주고서 바로 이제 그 젤다 할 거거든요. 저하지 마시고 젤다도 봐주시고 머리 아픈 게임 머리 아픈 게임 나와 이상자 사이에 그러니까는 그렇죠 사장 클리어를 위한 지능 예열인 거죠. 퍼즐 같은 걸 막 풀어놔야지 이제 그 뭐냐 사당 깨기 좋죠. 이게 근데 그 뭐시기냐 혼자서 하기 어려워요. 혼자서 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해볼 수 있는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요거 키면은 아 이거 지금 저 제가 요거 앞에 빨발발발발발 거리는 게 이거 제가 지금 스위치 컨트롤러 거 있잖아요. 그걸로 손으로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네. 표시가 되는데 7 저는 2인데 2 뭐야 이건 0인가? 0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뭐지? 7, 2 여기 5 7, 2, 5 밑에는 왜 안 보여? 이건 뭐야?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건 뭐야? 람다가 뭐고 또 그건 또 뭐예요 이거? 이거는 글자가 아닌데? 이것도 아니고 7도 아니고 여기 5 7 2 2가 보이니까 이게 보이네. 오른쪽 아래요? 이쪽이요? 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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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잠깐만 2? 5, 7, 이게 6이 이렇게 만들어지냐? 6 됐다, 6. 6이다, 6. 근데 이게 왜지? 5, 7, 이게 뭐야? 자, 그리고 돌려보면은 뭐야 이건? 손이 색 뭐가 이렇게 묻어 있는 게 여기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야?
뭐야? 뭐야, 씨. 깜짝이야. 책이 나오네. 이건 뭐야? 여기도 이거 있네. 뭐 있네? 아까 전에는 여기가 있었는데? 그죠? 여기가 있었는데 이번엔 이게 나오네? 이걸 순서대로 찾는 건가? 그리고 색깔 보이는 게. 5, 7, 2, 6. 이거 뭐야? 이쪽이 오 오 오. 여기가 6. 왜안 들어가? 아니 돌아가 다이아리 원래? 손이 발발발 떨려가지고 잘안 돼요. 야, 이 미치겠다 이거. 오. 6. 어서오세요, 배터리님. 예, 저거, 저기, 뭐야. 젤다 하기 전에 사당 돌기 전에 머리, 대가리 지능 올리는 그,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거 잠깐 하고서 젤다 하려고요. 머리가 좋아야지 사당도 잘 푸니까. 이게 아까 전에 이게 이렇게 해서 7 위가 2 오늘 했으니까요. 오늘 오씨.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내리는 건가? 이거 호러예요? 이 귀신 나오고 호러예요? 아, 귀신 안 나오면 돼요. 뭐 깜짝깜짝 이렇게 해서 막 뭐 이렇게 막 좀비 같은 거 나오고 그러는 거면 안 하려고요. 근데 이건 또 뭐야? 드라이버로 돌려야 되나? 드라이버 같은 게 없는데? 아, 그래요? 분위기만? 아, 저 무서운 거 안 좋아해요. 무서운 거 안 좋아해요. 이게 그러면은 3요? 3가 어딘, 이거 3편이요? 이거 나 1편밖에 안 샀는데? 이게 집단 지성이 필요하다니까요?
집단 지성이 필요해요. 이게 저 혼자서 못 해요. 이건 뭐야? 안 도는데? 아니, 왜 이게 자꾸 호달달달달달 이러면서. 에이씨. 자, 여기는. 그리고 이게. 아까 전에 책준 거다, 이게. 책. 뭐, 요게. 친구 잘 사귀자? 왜요? 아, 그래요? 이게 근데 이게 책에 아, 그래요? 그럼 나는 여기만 고생하면 되네? 산만 없으니까. 이게 뭐야, 근데? 책이? 뭐야, 이씨. 돈 봐. 그림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나? 어이씨. 돌던 게안 도네, 이제? 당근치. 잠깐만,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안 도네, 이제. 그러면은? 여기가 안 돌고. 이것도 돌고? 이건 안 도네? 왜안 돌아? 아니, 책이 돌지 말고 그걸 돌리라고. 내 연구는 여전히 느리게 진행 중이다. 이 야만적인 도구로는 거의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지만, 확실히 뭔가가 있다. 야만적인 도구였어, 이거? 씨. 야만적인 도구였던 거야, 이게? 땅과 불 사이에 물과 공기 사이에 말이 있다.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아, 읽기 귀찮네, 그씨. 그 존재는 느껴진다. 질량이 느껴지. 아,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만 써놨어. 그러니까 되게 뭐 어려운 말로 써놨어, 이게. 그냥, 야, 이거 풀어, 이거면 되지.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열쇠 있다는 거네. 열쇠 먹으라는 거네. 열쇠. 태엽장 지에 쓰이는 것 같군. 마지막 원소 무다 영처럼. 야, 서클은 우원소 찾는 거라고요? 우원소. 책 없어졌다. 아이씨, 다안 읽었는데? 아니, 책은 또 왔다 버려버리냐? 책을 읽게 해줘야지.
안 꼽아지고. 이건 뭐야? 오라! 아이씨야. 열쇠. 여기다가. 오! 본다. 본다. 여기 종이가 있어요. 이게 뭐야? AES? AS? 아, 말도 많네. 이거 아까 전에 봤던 거랑 같은 거 같은데? 아까 전에 말이 봤던 거랑 똑같은데? 이게 왜 아냐면은 아까 전에 여기쯤에 서클은 멍청하다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멍청하다니까 똑같은 종이 같다. 왜 똑같은 말을 두 개나 써놨지? 자, 이거는 잠깐만, 이거를 내가 열었는데, 열어서 이거를 꺼냈으니까 열쇠가 아까 전에 그게 여기다 꼽는 게 아닌가 보네. 이거 여기도 뭐가 있어? 아니 왜 그걸 봐? 그거 안 봤어. 요거 봤는데. 예, 여기에도 있어요. 이게 이거야? 이게 밑에 비읍자. 밑에 비읍자. 그리고 여기에도 위에 십자가. 이게 여기가 위에 십자가. 아, 뭐 이렇게 힘들어, 이거.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가 뭐가 보였어요, 아까 여기에서. 경로에서요? 찍기 했다고요? 이게 세 개를 찾았으니까 하나는 계속 돌리기만 하면 되겠네. 여기가 이건가?
이거면은 요거를 이제 계속 하나씩만 돌려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열렸어. 열렸어. 이게 열쇠라고? 어, 흉기같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것도 찾았고. 이거는 뭐야? 홀. 티알오엘 ABCD는 아니네. 올 이건데요? 올 사람 놀라는 건데? 아니 근데 이것도 돌고 이것도 뭐 움직일 수 없는 것 같고 내부 장치로 연결된 것 같아. 오 여기 어? 아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아, 여기 있었네. 그러면은 이제 열쇠를 꼽을 때를 찾아야 되는데. 저 열쇠를 꼽을 때를 찾아야 되는데. 어, 이게 뭐가 저게 있나? 이게 힌트인가?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찍혀지지가 않는데? 아, 그래요? 잠깐만, 이게? 쇠가 달려있는 게? 두 개밖에 없는데? 얘는 이게 돼 있고. 아 그래요? 얘는 이게 없는데? 얘는 이게 있고 얘는 이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얘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또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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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 도네. 작은 망원경처럼 보이는데 본다. 오이샤. 이게 뭐야?
이제 뭐 도는 게 없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여기에 딱 맞게 생겼구만. 확대 상태? 이게 안 되네? 확대가 뭐가? 이거를 이거 확대요? 아, 된다. 뭐야, 뭐야. 장치가 작동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볼수 없게. 작동하는데? 돌아가는데? 여기가 뭐가 있나? 여기는 아예 집중을 안 하네? 그러면은 수혜가 얘는 이게 여기가 있고 여기가 없고 이게 뭐야? 여기도 되네. 뭐 있네. 이게 뭐야? 짧은 면조각이다. 파라핀 냄새가 난다. 파라핀이 뭐지? 잠깐만. 이건데? 이 라이터? 맞네, 라이터. 뭐가 올라왔네? 아, 불이 나와서 이거 볼수 있는 건가? 어이씨, 막 깜짝이야! 가반경을 사용하면은, 어이씨,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냐? 가반경.
이걸 다시 봐야. 아이씨! 왜또 저반경으로 보니까 틀려? 왜 사람이 움직여 다르게? TRA, 아이씨. TRAL. 이거 또 뭐야? 아까 전에 나 저거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요거 이렇게 됐고, 그림이 이렇게 받고, 애매해, 이거는 안 맞아. 무지개색이요? 이게 무지개색이. 옳지! 깜짝이야. 뭐야,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네? 요게 빠졌네. L. 은은하게 빛나는 거는 L.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거네. 이게 올 이게 아니고 TAIAL 이게 여기 아니 이게 여기 맞네. 하나는 고정 T 티, 알, 에이, 아이, 아, 여기가 아이. 아니, A. 뭐야, 왜? 두개더 풀라고? 어이씨. 아니, 뭐, 지가 맘대로 막 움직여. 여기 뭐 있네 또. AS. 아, 이게 1번, 2번, 7번. 이거 또 어려운 말 하고 있네. 맥칼리스터가 이집트에서 탁본을 갖고 돌아왔다. 몇몇 대 반복되고 있다. 자꾸 뭘, 물을 찾아, 물을. 육각형 모양으로 반복되는 문양이 등장한. 아, 나 이거 진짜 무슨 말인지 이거 진짜 짜증나네. 뭐 나왔다.
근데 오원소가 뭔데요? 이것도 뭔데? 오, 아니, 너 말고. 오이가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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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밖에 없는데? 금고용 다이얼 같아. 중요한 게 빠져있군. 뭐가 빠져? 못 연다는 거 아니야? 여기 오원소요? 그러니까 오원소가 금이라는 얘기예요? 확대한 상태. 들어와.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맞네? 모양은 맞지만 크기가 일치하지 않아. 뭐야? 뭐가 맞는데 이제 한줄안 해. 이것도 열쇠로 움직이는 건가? 이걸 자르란 얘기예요? 어떻게 잘라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 아니네. 5,2밖에 안 보이는데? 밑동이 길으면은 밑동을 이게 뭐 움직이거나 그런 게 없는데요? 불친절하구만. 어디를 열어도 여기 열었고 여기 안 열었고 이거가 열었고
이거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아니, 이거가 안 되네? 이거가 이상자의 경첩은 내 책상에 있던 겹두권과 비슷하고? 이게 뭐야, 경첩이. 경첩이 어디 있어요? 아, 이거 모르겠는데? 경첩이 어디 있어요? 이건 열쇠고, 경첩이 어디 있어? 이걸 어떻게 해놔? 안 들어가. 상자 발 부분이요? 상자 발 부분 아까 전에 돌린 거요? 요거요? 이거 꺼내가지고 라이터 켰잖아요. 이거는 서랍이요? 예. 요거. 아, 이게 경첩? 이게 안 빠지는데? 아니, 이게 뭐, 안 들어간다니까. 뭐 없는데, 여기. 52밖에 없는데? 52? 52가 뭐야? 저 서랍을 막고 있는 거야? 잠깐만, 여기 별. 별 모양 장식. 여기에도 색깔이 뭐 다른 게 없고. 어? 별이 움푹 들어간 거네, 저건? 아니, 근데 오이가 뭐지? 이거 좀 전에 열었고.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안에 박스가 하나 뭐 있는데?
이거는 미치겠네. 뭐야 이거? 크기가 달라. 뭐 움직이는 거 있다. 그지. 아니, 근데, 아, 왜 이렇게 안 돼? 어? 됐다! 아, 뭐? 자이로야? 움직이네? 오, 하나 샜어. 뭐야? 이거 아까 전에 그 종이에 나왔던 건데? 뭐야, 이건 또? 열쇠 구멍이고 열쇠를 여기다 꽂는 거라고요? 이네? 아니 왜안 돌아가? 돌아가다 말어. 뭐야? 빠졌다. 작은 보관함을 여는 열쇠 같다. 여기? 별. 잠시만요. 이게 별, 예, 별 봤어요. 어? 지가 또 다쳐, 어? 어? 이거 뭐야? 별.
열. 3. 이 사람 이거 무슨 사이코패스인가 봐. 자기가 뭘 이게 뭐야? 아까 전에 그건가 보네 이게? 빠졌다는 거? 어? 이건 왜 돌아가네? 돌려가지고 빼는 건가? 안 빠지는데? 이거가 얘만 칼이 없네? 얘가 검은, 얘가 도끼, 망치. 팔. 아무것도 없네, 얘는. 이게? 여기. 저기 여기가 안 됐고 어? 그러면은 둘 셋 아이씨 하나 둘 됐다. 오이? 오이인가 본데 이게? 오이? 오? 아까 전에 2라고 오이 써있던 게 오이? 그러면 2호 2 맞았다 열쇠 이게 열쇠 맞지 않아. 아. 여기에 맞추라는 거잖아요. 밑에 거는 맞고. 밑에 거는 맞는다고. 요게 맞아.
이건 뭐야? 또 붕구 열쇠인데? 별 모양의 판. 이거 왜 자꾸 지가 자동으로 열렸다 닫았다 해? 별 모양의 판. 이것도 금고 다이얼 같은 건가 본데? 네모난 거 있고. 여기다 끼는 건가 보네. 네모난 거 있죠? 맞네. 어? 하나 남았군. 뭐야, 이건 왜 또, 아, 이번엔 또 다음 거야? 3분의 2. 위로 이거는 드라이버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빠져 있다? 왜 지가 들어갔다 나와버리지 다시? 이게 그러면은 아직 안 되고 이것도 표시 이게 위에 아 여기도 또 있구나 이건 뭐야?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얘를 어? 올라가네 어이씨 자 그리고 지금 세모가 위로 됐던 거가 맞아서 이게 보소리가 맞았나 보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네모도 돌리던 게? 어, 오케이. 뭔 얘기인지 대충은 알겠다. 네모가?
이렇게 하면은 네모가 쪽을 보면은 그렇지. 그리고 요게 지금 요렇게 그럼 요거 하나만 아 요거가 이게 언제 여기 붙어 있었지? 그렇다. 고무줄. 톱니바퀴. 여기가 지금 톱니바퀴가 하나 빠져 있네요. 그지? 드라이버. 드라이버. 아, 이거 하나하나 다 돌려줘야 되나? 하나하나 다 돌려줘야 돼. 하나하나 다 돌려주고 있어, 이씨. 뭐야, 이거. 이거를. 열쇠. 이거 고장난 건가, 그럼? 안 도네, 이제? 이제 여기가 아까 전에 안 돌던 게 도네? 그리고 얘를 이거를 이거는 뭐지? 호무줄. 열쇠. 열쇠는 여기가 없어. 안 돌아가. 열쇠.
뭐야? 오, 열쇠. 똑같이 이렇게 오케이. 중간 크기의 톱니바퀴. 이제 마지막 거를 여는 거네요. 근데 얘를 여기다 꽂고 얘를 여기다가 꽂으면은 안 맞고. 응? 어떻게 해야 되지? 응? 톱니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아닌가? 여기까지 아마 얼마나 했어? 1시간 반 했네. 아, 이거 세이브를 해야겠나?
그다음이 이 기계에 필요한 톱니가 모두 모인 것 같은데. 모인 것 같다고? 모인 것 같다고? 아, 이게 돌아가서? 아닌데? 빠지나? 고무줄이요? 이런 씨, 고무줄 씨. 됐다. 이거 누르면 된다. 뭐또 나왔다. 길고 좁은 강철 튜브다. 열쇠? 열쇠인데? 이거를? 아닌데? 어? 안 눌러지네? 뭐 자꾸 빠졌다 그래. 안 눌러지네. 그러면은, 아, 여기 구멍이 있었는데? 근데 야, 네가 움직여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씨. 철제통을 확인해 보자. 차가 열쇠 중 하나인 것 같아. 낡은 사진이다. LEV 6시 5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게 얘가 들고 있는 건가? 아닌데. 아, 이 파일은 깨고서 세이브하고 싶은데. 여긴가?
눈에다 숨쉬 넣나? 아닌데. 여기 세 개 다 돌아가고. 여긴가? 여기 있네. 하하, 또 나왔네. 근데 이번에는 맞는 게? 찾으라는 거? 아, 움직이네. 야, 움직이지. 또 도네. 사람 놀리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맞췄다, 씨. 방패. 황금. 어? 아, 됐다. 엥? 보석. 그러면은 여기 여기에 구멍 있던 거에 맞았어. 근데 자꾸 왜 빛을 봐? 뭐요? 아, 6시 5분.
근데 시계를 어떻게 봐? 5분. 다 된 거네요? 야. 자,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이제 젤다 시작할게요. 젤다. 야, 이거 어렵다. 자, 나가기를 하고, 자, 어찌됐든 더룸 1일차 집단지성 필요하다고 많이들 와달라고 했는데, 역시 히트주는 거는 배터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와, 이거는 또 배터리님이 저기 뭐야 3편까지 해봤다고 하면 이것도 말 다 끝났네 이거. 나는 계속 또 이제 섭질하면서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배터리님이 하나씩 봐주시는 것 밖에 없겠네 이제. 야, 자, 룸 1일차는 이렇게 해서 끝내고요. 섭진한 재미. 1일차는 이렇게 끝내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이거 방송을 중단을 한 다음에 새로 시작을 해서 저걸 젤다로 바로 하겠습니다. 젤다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이거를 그래서 아니다. 이게 중간에 카테고리가 교환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끝내고서 다시 또 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자, 우선은 롬은 여기로만 하고, 자, 이제 젤다 26일차로 해놓은 다음에 그 뭐냐 중간중간에 안 바뀌어가지고 이걸 껐다 켜야 되는 게 참 이게 불편하네. 이렇게 해서 자 이걸로 바꾸고 저 방송 끝내고서 바로 젤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얘는 끝내고, 자, 방송을 중단을 한 다음에 바로 다시 킬게요.